오늘도 날씨가 안 좋네. 왜 회사 가는 날은 맨날 날씨가 안 좋지? 짠! 오늘 요가할 곳은 홀데 루메르스 여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전시를 하는 공간이에요. 예전에 은행이었던 공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어? 사람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기가 맞는 것 같아. 완전 멋지다. 저기서 티켓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다들 부지런하다. 저기에다가 놓고 가면 됩니다. 여기 되게 신기하다. 그냥 들어가면 되나? 여러분,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짠! 너무 멋있죠? 여기 이렇게 전시 공간에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이키노스. 매트가 조금 있습니다. 왜요? 손을 잘하네. 아, 어색하다. 말을 하세요. 아, 괜찮아. 아니야, 뒷모습 해줄게. 이렇게 요가가 끝나면 한 20분 정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출근하러 가야 돼. 출근하러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냥 침대 누워. 그냥 피곤하잖아, 일찍 일어나서. 근데 처음 그 루틴을 만들기까지가 힘들잖아. 살짝 힘들었지. 맞지? 내가 열심히 살지도 않아. 왜냐면 나는 우리 팀이 되게 치열해서 그렇게 날까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제 얘는 일한 만큼 막 보너스가 확 내니까 그럼 너 열심히 일해. 내가 도와줄게. 그래,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 그래서 막 6시 밤에 일어나는데 미라클 모닝이네 진짜. 아니 근데 나는 6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를 간다는 게 너무. 근데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얘네들이 막 금융회사잖아. 마켓이 9시에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일하면서 진짜? 자기가 나 혼자겠지 이러는데 이미 사람이 있어. 아 진짜? 월가니까 그치?
오큘러스까지 왔습니다. 아. 이거 다 뉴저지에서 오는 사람들 아니야? 맞지? 뭔가 소호 가거나 이러면 떨리면 그... 위로 가잖아. 아. 이거는 내려오는 거니까. 아. 드디어 회사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밖에서 커피를 잘 안 사 먹는데요. 오늘은 엄청 미팅이 많아요. 나왔어요. 아무튼 오늘은 되게 중요한 미팅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빡 차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커피 들고 출근합니다. 아니 근데 벌써 체감상 12시 같아. 밥 먹어야 될 시간 같아요. 아침이 너무 길다.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피스에서 일하려고 나왔어요. 어디지? 어디야? 42분인데 진짜 어둡죠. 겨울이라 그래요. 이사가기 3일 전입니다. 저희 그거 사러 왔어요. 박스. 일단 짐을 다 싸놔야 되기 때문에. 그치, 왜냐면 완전 해주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다 그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사러 홈디포에 왔습니다. 여기는 홈디포고, 홈디포가 미국 사람들 집 꾸미는 데 쓰이는 모든 물품들을 파는 곳이에요. 그쵸? 다 팔잖아 여기서. 여기가 바로 박스 파는 곳이에요. 이거 더 작은 거 아니야? 또 은근히 비싸네. 여러분, 퇴근하고 링컨 센터에 왔습니다. 또 링컨 센터예요. 저는 분기별로 클래식 음악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오늘 진짜 뭐 많이 하나 봐요. 서로 봐봐. 설마 나랑 같은 거 보러 온 사람들인가? 여러분, 저 도착했어요. 링컨 센터는 조명이 이뻐서 그냥 카메라 막 갖다 대도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발레 보러 왔습니다. 어저께 표를 구해가지고 남은 표 하나 딱 구해가지고 왔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링컨 센터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진짜 처음 봄.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많이 보러 왔나 봐요. 미쳤다, 왜 이렇게 많아? 저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러 갑시다. 오늘은 뉴욕시티 발레단 공연 보러 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아, 티켓 찍고 안에 들어오니까 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저기는 뭐 먹을 거 파는 거 같은데? 뭐지? 아, 먹을 거. 먹을 거 팔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층이 아니어가지고 좌석을 좀 확인해봐야겠는데? 여러분, 1층은 아담한 거였어. 여기가 2층인데요. 와, 진짜 웅장하다. 와, 저는 뉴욕에서 처음 보는 발레 공연이어가지고 오늘 되게 기대돼요. 근데 이런 데 맨날 혼자 오니까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고, 근데 다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거든요. 저희 밖에 나가봐야겠다. 와, 여기가 이 뷰가 나오는구나. 아, 너무 이쁘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여기 밖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데요. 아, 너무 멋있다. 아무도 안 찍어줘도 괜찮아. 내가 나를 찍으면 되잖아. 맞죠, 여러분?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서 하나 찍어야겠어.
오늘 마지막 표 끊어서 오기 잘했다. 제가 사실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주거든요. 다음 주에 이사 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기념으로 혼자 놀러 나왔거든요. 여기는 공연장 놀러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쁘다. 이쪽에도 와봤어요. 이렇게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도 링컨센터잖아요. 저기서도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공연을 하고, 아 저기도 공연을 하고, 여기도 공연을 하고, 이쪽도 공연을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좀 찾아볼게요.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이 공간을 오면 공간을 온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술적인 공간이야. 아 너무 기대된다. 저는 한 층 더 올라가야 돼요. 라스트 미니 티켓이라. 와 근데 여기서 봐도 너무 멋지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오늘 금요일 밤이고 좀 피곤해서 그냥 집에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오기 진짜 잘했다. 너무 멋지다. 들어왔어요. 마시면서 공연 보는데 저는 술을 마시면 졸리기 때문에 못 마셔요. 그게 좀 아쉽다. 지금 2부까지 봤거든요. 이제 3부 남았어요. 3부 남았는데 2부가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발레리나가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클래식 음악이랑 그 발레 공연이랑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 있죠? 저는 다음 또 보고 올게요. 여러분 발레 진짜 재밌게 보고 나왔어요. 마지막이 완전 군무 나오고 막 그런 거였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런 발레단은 극한 직업 24시 막 이런 거 보면 발레단은 솔로리스트 맡기가 엄청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솔로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 대단한 것 같고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그런 밤이에요. 제가 이번 주가 뉴욕에서 사는 마지막 주거든요. 뭐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뉴저지로 이사를 갑니다. 제 인생에 이제 혼자 사는 마지막 주가 되어가지고 뭔가 또 내 인생의 챕터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 막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뭔가 발레 보면서도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 이사 잘하고 돌아올게요. 이사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뉴욕 라이프 끝! 안녕! 이거 엄청 아
내 발바닥 까봐봐. 아, 아파. 괜찮아요? 단호박 짜장면? 뭐야? 되게 저렴하다. 오 마이 갓, 짬뽕 탕수육 어때? 맛있어? 우리는 금봉 짜장면. 완전 맛있겠다. 먹어볼래? 미쳤다. 맛있는데? 냉장고 진짜 넓다. 여러분, 제가 지금 냉장고를 확인했는데 너무너무 넓어서 좋은 거예요. 제가 전에 룸메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냉장고 구획을 좀 나눠가지고 사용을 했어가지고 저는 진짜 조그만한 부분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냉장고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아요. 대박. 헉, 뭐야? 뭐가 그랬어? 이게 뭐지? 드디어 완성. 통과해 지금. 내가 이거 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어? 편해? 뭔가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오는데? 이게 좀 내가 봤을 때 쿠션이 너무 빵빵해 지금. 아, 그렇게. 내가 많이 안 할게. 자기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자리 좀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겠다. 액센트로. 액센트 채우라고 해.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편하다. 근데 뭔가 여기 눌려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눌러줘. 오케이 오케이. 혼돈의 시간들이야 지금. 이거 어떻게 뜨냐. 아, 까마득하다. 천천히 뜨려면 뜰 수 있는데 당연히. 근데 이게 있으면 실수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아. 카펫들을 빨리 사야겠다. 카펫이 제일 중요하네 지금. 아 맞네, 카펫도 안 샀네. 그리고 조명을 꼭 사야 되네. 여기가 좀 어둡다, 그치? 오케이. 짠. 아, 럭셔리 라이프를 살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기회가 장난이 아니죠?
내일 다 버릴 겁니다. 어떻게 버리는데? 물러갔어?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 어. 카페. 너무 크니까. 그럼 그거 빌려와야겠다.